사람은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며 살아야 합니다.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, 아직 어려서, 몸이 불편해서, 바빠서 등등 많은 이유로 그런 감정을 잘 돌보지 못해요. 저는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살피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 이름은 박태경. 그저 평범한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. 광명시에 미술 카페를 만들어서 미술 레슨을 하고 있어요. 전공을 하든 취미로 하든 그림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고맙고 예쁜 표현 도구입니다.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이 좋은 걸 더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그리고 저의 그런 마음에 공감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림 봉사자들이 모였어요. 제가 봉사를 처음에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제 환경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안에서 가치를 좀 찾고 주고 나누고 싶었어요.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이자 그러니까 그림으로 봉사하면 안 될까? 그래서 당연히 미술봉사라는 단어가 됐고 그렇게 시작했더니 생각만큼이나 그리고 어떨 땐 생각보다도 훨씬 더 그림으로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. 요즘 다들 참 바쁘죠? 아무리 일상이 멈추고 만남이 줄었다고 하지만 시간은 자꾸 더 빨리 흐르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변의 예쁜 것들을 못 본 채 다 지나쳐버려요.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바쁜 사람들이 그림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봤어요. 저희들은 찾아가는 전시회를 생각했습니다. 바쁜 사람들이 오가면서 주변에 걸린 그림을 잠깐이라도 보고 마음에 쉼표 하나 딱 찍었으면 좋겠다. 그 마음이었어요. 저희들의 이 마음이 통했을까요? 저희는 그림을 더 가까이 접하시라고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. 시장에도 지하철역에도 그림을 걸었습니다. 학교나 동네에 벽화도 그리고 대문도 꾸며드렸죠. 저희는 이웃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. 이건 44일 동안 초등학교 벽을 온통 꿈으로 다 채워 그린 거예요. 처음에 다 만들었을 땐 참 좋았는데 비바람에 자꾸 그림이 상하더라고요. 아이들 꿈인데 말이죠. 그래서 저희는 AS까지 확실히 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. 이렇게 봉사는 할 일이 끝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만큼 기쁨과 보람도 계속 이어집니다.
the setting sun. 여러분, 인체 그리는 게 참 어렵죠? 인체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동작과 감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림을 좀 배워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쯤은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. 근데 제가 평생 바쳐 해온 게 교육이니 열심히 영상 준비해서 누구나 배울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해주면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그래서 연구 좀 하고 노력 좀 해서 이제 그게 시작하는 겁니다. 누구나 그림을 배우고 싶다면 배워봤으면 좋겠다. 이렇게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한테. 그래서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. 저희는 이렇게 그림을 같이 그리고 함께 보고 즐기고 그릴 수 있게 도와주고 그린 것을 지켜주고 있어요. 그렇게 오늘도 더 큰 행복을 그리고 있는 저희는 그림봉사단 모마클럽입니다.